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김일봉 초음파 교실 제2강 알기 쉽고 간편한 간장의 초음파 스캔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제1강은 그 병리로 이해하는 그 초음파 영상 해석법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1강의 병리를 기초로 해석하는 초음파 영상에서 많은 선생님의 격려와 호응을 보내주셔서 제2강 알기 쉽고 간편한 간장의 초음파 스캔법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초음파 스캔법은 초음파 스캔법은 배우시라는 초심자 쓰는 간장의 초음파 스캔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한 간장의 구역인 퀴노 분류에 대해서 당황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장의 구획, 세그멘트의 분류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강의 자료를 재미있게 읽으시고 실습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간장의 초음파 스캔의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장의 초음파 스캔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시행해야 할 해야만이 빠지는 부위가 없습니다. 스캔법은 검사자에 따라서 다양합니다만은 자신의 순서를 정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심하부 종단 스캔, 심하부 종단 스캔에서 좌측 간의 외측 구역, 간 미상엽을 관찰하고 두 번째 심하부 횡단 스캔에서 좌측 간엽 외측 구역을 관찰합니다. 외측에 슈페리얼 임페리얼 S2, S3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 너크가 스캔을 해서 간의 미상엽, 그 다음에 좌측 간엽, 내측 구역, 담낭, 우측 간엽, 전상 구역, 우측 간엽, 후하 구역, 그 다음 우측 간엽, 후상 구역. 그렇죠. 그렇게 우측 간엽 5번, 6번, 7번, 그 다음에 간 정맥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심하부에서 이쪽에서 우측 너궁화 스캔에서 서브코스탈 스캔에서는 5, 6, 7이 관찰이 됩니다. 8번은 헤파틱 메인이 보이는 레벨에서 일부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측 늑간 스캔을 하게 되겠습니다. 앙아이 슈파인에서 하기도 하고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스토르 루페가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측 간엽 후하구역, 우측 간엽 후상구역 관찰하게 되죠. 요래서 서브코스타 또 우측 간엽 전상구역, 우측 간엽 전하구역, 이렇게 늑간 스캔에서는 우측 간엽 전하구역 5번을 보고 우측 간엽 전상구역 8번을 보고 우측 간엽 후하구역 6번을 보고 우측 간엽 후상구역 7번을 관찰합니다. 이런 순서로 하게 되겠습니다. 우측 너궁화 스캔에서 우리 탐척자를 눕히면 간장의 상부 부위가 잘 보이고 탐척자를 세우면 간장의 하부 부위가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탐척자에서 가까운 부분이 간장의 하부 구역이고 횡경막에 가까운 부분이 상부 구역입니다. 그리고 늑간 스캔을 때나 탐척자를 늑간 사이에 밀착시키고 적절한 압박을 가해야만이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캔 시에 환자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한테 천천히 숨을 쉬도록 하면서 검사를 시행합니다. 필요할 때는 배를 불룩하게 하거나 또는 숨을 들이마시고 난 뒤에 호흡을 정지한 상태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검사자도 반드시 환자하고 똑같이 피검자 함께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참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캔에 정신을 팔다 보면 환자가 숨이 막혀가 고생하는 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장의 스캔을 할 때는 간문맥을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간문맥의 간의 구역 세그멘트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간정맥은 간의 구역에 이제 변연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문맥을 따라 보면서 간의 세그멘트를 확인하게 됩니다. 간장 스캔을
살때 문맥을 따라 천천히 중단되지 않게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문맥을 중심으로 간설질을 관찰합니다. 다른 장기어의 습관과 마찬가지로 간장습관은 최소한 장축상, 단축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장축단, 단축상을 봐야만 입체적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까지 from end to end까지 스캔하면서 변연의 병변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간장 스캔법의 실제 첫째 심하부 종단 스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부 대동맥 레벨의 스캔상입니다. 심하부 종단상에서 이렇게 그 좌측 간협을 관찰합니다. 여기 복부 대동맥 복부 10도가 있고 여기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S2, S3가 되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간의 엣지하고 간의 포스테리얼 서페이스를 잘 봐야 됩니다. 심하부 종단 스캔에서 좌측 간협을 관찰합니다. 탐척자에 압력을 가해서 스캔해야 좋은 영향을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눌러줘야 되죠. 그래서 자 화면에서 복부 대동맥 그 다음에 좌측 간협의 엣지 그 다음에 좌측 간협 후면 잘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좌측 간정맥을 경계로 S2, S3가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하부 종단상의 하대정맥 레벨의 세이스캔상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피리어 베나 카바 리가멘텀 베노슴 S1입니다. S1은 left hepatic inferior vena cava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시기 문맥 췌장의 두부가 되고 left hepatic vein의 경계로 S2와 S3가 divide 됩니다. 하대정맥 레벨에서 심하부 종단상일 때는 탐척자를 간척으로 비스듬하게 경사에 가서 스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대정맥이 잘 나옵니다. 이때는 너무 꽉 컴프레션 하게 되면 하대정맥의 내강이 클랩스 되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가멘텀 베노슴 정맥 간사의 배척에 S1이 일치하는 위치하고 하대정맥을 감싸듯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S1이고 이쪽에도 S1입니다. 그리고 레프트 헤파틱 빈을 경계로 레프트 로브 라테랄 셈터 슈페리얼 임페리얼이 관찰됩니다. 그 다음에 심하부 횡단 스캔이 되겠습니다. 좌측 간협 선단부를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좌측 간협의 선단부는 스캔 시 이 부분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간 경변일 때 리버 시로스 할 때 레프트 로브 라테랄 셈터 커지고 이 선단부에 혹시 HCC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끝까지 보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엔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천적으로 좌측 간협의 외측 구역이 선천적으로 비대해서 굉장히 크고 어떨 때는 비장의 복측까지 신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간장의 에코가 이 비장보다 낮지요. 그래서 마치 서브 캡슐라 헤마토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캡슐라 헤마토마가 아니고 레프트 로브 라테랄 세그먼트 비대임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 간협의 외측 구역을 스캔할 때 2번하고 3번에 한꺼번에 잘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볼 때는 우선 레프트 포탈 베인의 움비리칼 포션을 찾고 여기에서 초반 탐척자를 눕히면 요 제부에서 분개하는 좌측 간목의 외측 상부역지 P2가 쭉 트레이싱합니다. 그러면서 문맥을 보면서 간실질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좌측 간의 외측 하구역 S3를 보는 방법입니다. P2와 마찬가지로 좌측 간목의 제부를 횡단 스캔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탐척자를 세우면서 제부에서 움비리칼 포션에서 쭉 분개하는 좌측 간목의 외측 하구역지 P
P3를 트레이싱 하면서 간 문맥하고 동시에 간 실질을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늑근하 스캔입니다. 우측 늑근하 스캔에서는 첫째인데 간 미상엽 S1을 관찰합니다. 우측 늑근하 스캔 시에 탐촉자를 이렇게 서브코스알 스캔에서 눕혀서 좌측 간문맥 그 트랜스버스 그 횡단지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리가멘텀 베노슴을 확인하고 횡경막을 확인하고 그 사이에 인페리얼 베나 카버가 위치합니다. 여기 S1이 되겠습니다. 간 미상엽의 S1과 S8에는 뚜렷한 경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S1은 간의 가장 심부위 위치이기 때문에 초음파 미미에 감쇄가 많이 돼가 S1 부분이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에코, 요거는 아이소에코. 그래서 우리 에코제니시스로 이쪽의 경계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스캔의 각도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S1 부분은 이렇게 아주 깊숙하게 위치하고 그 다음에 리가멘텀 베노슴이나 헤파토 두어데날 리가멘트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 미미의 어테뉴에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고 또 섀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S1 부분에 하이포에코에 간 HCC가 있다면 관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브의 각도를 조절해가 섀도를 빗겨서 관찰하면 S1을 있는 HCC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4의 관찰입니다. S4를 관찰할 때는 우측 늑근하 스캔에서 탐촉자를 S1을 보는 위치에서 더 반시계 방향을 회전시키고 탐촉자를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담낭 레프트 포탈 벤에 여기에 호라이전탈 포션, 움비리칼 포션 여기 하나면에 나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움비리코스에서 레프트 포탈 벤의 미디얼 세그먼트로 가는 그 포탈 벤의 브랜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걸 확인하면 여기 S4가 됩니다. 우리가 S4에는 이 브라스프라이가 굉장히 좀 적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리브에서 파는 포탈 베인이 아닌 그게 일반적인 장관에서 올라오는 그 스프랑크리 포탈 베인, 장관 포탈 베인 아닌 난 스프랑크리 포탈 베인이나 시스테믹 베인의 브라스프라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서드 프로라 하죠. 그래서 S4 부분에 고에코가 포카란 고에코가 보이거나 또는 다른 부분은 전부 다 고에코인데 이 부분 S4의 저에코 부분으로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그 우리가 서드 프로 합니다. 이소성 혈류, 업노멀 블라플로에 생기는 거죠. 업노멀 블라플로에 대해서 잘 생기는 부위와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GB가 됩니다. 여기 레프트 로브, 라이트 로브, 여기 S1이죠. GB의 이쪽에 주위에, 그러니까 5번이나 4번 주위에, 4번 위치에, GB 주위에 예, 하이포 에코한 병변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담낭 정맥에서 브라스프라이를 받게 됐습니다. 담낭 정맥은 스프랑크리 포탈 베인에 비해서 훨씬 그 폐성분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게스트릭 베인이 있습니다. 라이트 게스트릭 베인은 위 전정부 소만체하고 유문 12지장 췌장부 췌장 두부에 에서 오는 혈류입니다. 이 혈류가 이제 혈류수의 폐성분이 적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빨간색질을 해놨습니다. 여기 있죠. 요는 라이트 게스트릭 베인에서 스프라이 바다가 제코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이는 부분이 예, 그 다음에 보이는 부분이 자위정맥입니다. Left gastric vein. Left gastric는
left lobe의 lateral segment에서 제코로 보입니다. left gastric. 그 다음에는 요 체백, 그 바디의 surface의 스페기에서 abdomen wall에서 겸상인데 ligamentum 80번 ligament를 경유해서 S4의 전면에 간포맨 직하로 유입되는 사페이 베인이 있습니다. 사페이 베인의 스프라이드 받는 부분은 국소적인 고액호 병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국소적 고액호 병변이라면 종괴가 아니고 간 실질의 그 저 폐시 간 질질의 폐시 어큐뮬레이션 되죠. 그래서 정상 문맥이 잘 페네트레이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우리가 간 초음파 스캔법에서 제2강의 첫 번째 시간을 쌤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